참가를 부탁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모든 것, 탄생 배경부터 음악적 해설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함께 부르는 시간, 찬송가를 부탁해.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웨이처치의 김형준 목사입니다. CCM 작곡가 조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분 소개합니다. 웨이처치의 재즈 보컬리스트의 이윤진 자매님, 오늘 찬송가를 부탁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윤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오셨어요. 네. 2주 만에 찬송가를 부탁해 다시 하게 됐는데 김형준 목사님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네, 저는 좀 이제 기도하느라고 좀 속세를 떠나 있었습니다. 아, 네. 금식 기도를 무려 며칠 동안 하셨다고? 아, 네, 예, 3주 동안 했는데 그 마지막에 좀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좀 방송을 좀 하기 힘들어서 2주 동안 좀 쉬게 되었습니다. 그쵸, 또 찬양을 라이브로 하셔야 되니까 오시면은. 네, 근데 주일 예배는 또 찬양 인도랑 설교까지 다 했어요 또. 아, 그러면 산에 어디 이제 금식기도 하러 가셨다가 주일에만 또 여기 오셔가지고. 네네네, 주말에 오고. 네. 와, 대단하시네요. 와, 어쩐지 오늘 뒷모습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엄청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아니, 좀 3주 하니까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제 보호식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금방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죽만 먹고 있다면서요. 네, 죽만 먹는데 금방 다시 예, 회복하더라고요. 아... 예. 진짜 먹는 게 무서운 게 죽도 한 그릇을 다 안 먹어요. 반 그릇 조금 넘게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물, 그러니까 동치미 국물 같은 거 그거 그냥 세 끼 먹을 뿐인데 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어디 그릇에 한 그릇? 냉면 그릇? 예,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네. 이윤진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네, 뭐 저는 여전히 일하는 거 일하고 뭐 노래도 틈틈이 연습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조심하면서. 네네. 네. 약간 셀프 자가용으로 제가 확진자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집이 굉장히 건강에 좋은 집이라고 소문이 좀 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 집에 더더욱 이쁜. 네. 어떤 집인데요? 황토로 만든 집이어가지고. 야. 이 젊으신 분들이 황토집에 살기 쉽지 않잖아요. 아, 근데 저희는 되게 좋아요. 이게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저희 그 황토집 앞에 또 그 찜질방도 있거든요. 아, 거기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고. 같이 해놓으셨구나. 네네. 아. 같이 해놨어요. 어쩐지 그 개미랑 같이 다니신다. 황토집에 사는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개미랑 늘 동행을 한다고. 네. 마스크에 붙여서 다니시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오늘 제가 키우는 애가 눈첩이 나왔네요. 집 보고 있으라 그랬더니. 올해는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방독리 싱어제 소속이 되어 있으신데 또 같은 팀이시잖아요, 다 같이.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따게 돼가지고요. 오, 축하드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업을 따게 돼서 올해는 공연 같은 거 많이 다니면서 네,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방독리 싱어제 공연을 지원을 좀 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됐네요. 네, 작년 12월에 저희 방독리 싱어즈 한 공연으로 강원문화재단에 그 공연으로 전문 예술 분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나오게 돼서 그걸 이제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올해 또 이제 방독리 싱어즈. 네. 곧 공연 일정도 잡히고 하겠네요. 네, 그때는 이제 한 5곡 정도만 저희 오리지널 곡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엔 나머지 4곡 더 추가해서 저희 레퍼토리를 좀 더 만들어서 그래서 한 강릉 아트센터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와, 조만간 이제 풀 멤버분들 다 한번 저희 내 삶에 만나 초대석에 오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그럼 좋죠. 초대해 주세요. 네, 네, 저희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소개도 해주시고 찬양도 불러주시고. 네, 아,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찬송가를 부탁해 퀴즈 알려주시죠, 목사님. 네, 오늘 퀴즈는요. 이 찬송가 가사가 원래 이 담임 목사님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끼워놓으신 시를 발견해서 가사가 되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찬송가 책, 2번 사진첩, 3번 러브레터, 4번 일기장. 네, 문자 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강릉 포남동 경찰서 사거리에 위치한 AM4 커피에서 드립백 커피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려주실 찬양은요?
네, 오늘은 263장, 이 세상 험하고입니다. 네, 이 찬양은 어떤 분이 만든 곡인가요? 네, 이 찬송의 작사자가 우리 찬송가에는 엘비나 메이어스 작사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 찬송가에는 모두 엘비나 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비나 이분의 첫 남편이 리차도 홀이었는데요. 이분과 함께 살던 시절이었던 1865년에 이 곡을 작사했기 때문에 외국 찬송가에는 모두 엘비나 홀 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비나의 남편이었던 이 홀이 돌아가시고 나서 1885년 토마스 메이어스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전 남편의 성을 따라서 홀 부인 이렇게 뭐 작곡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분이 이 찬송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막쪽지에 무언가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시를. 네.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의 찬송가 책에 이렇게 꽂아 놨던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발견해서 찬송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아, 아니 그러면 본인이 쓴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 성경책에 쓰여 있는 거를 이제 슬쩍 해가지고 그걸 내가 저작권 그런 거예요? 아니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적어 놓으신 걸 어떻게 이제 쪽지를 발견해 주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저도 이제 가끔씩 교회에다 제 성경책을 두고 오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정말 그 저작권이나 그 저작권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한다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아, 이 가사를 어떻게든 뭐 시로 써야겠다 아니면 곡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으셨나 봐요. 그렇겠죠. 이렇게 또 나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 그걸로 한몫 챙기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뭔가를 영감 받으신 거를 적어 놨는데 이제 그것을 아무래도 어떻게 뭐 땅에 떨어졌겠죠? 아무래도 아니면은 이렇게 찬송가 책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펼쳐보다가 아마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쪽지를 가지고 시를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쪽지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시를 지으시고 그 시를 다시 담임 목사님한테 다시 전해 아, 주셨어요. 다행이네요. 아이고, 다행이에요.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감리교 목사 토마스 메이어스와 이분이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지 않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찬송을 작사하였지만 우리 찬송의 채택된 찬송은 이것 한 곡입니다. 아, 그럼 다른 찬송도 많이 만드신 분이셨군요. 네네네. 이 찬양에 얽힌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유명한 찬양사역자였던 이 생키가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1886년 새해 첫날 저녁에 어느 전도자가 부흥집회에서 열릴 그 선교본부 근방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찬양을 부르셨던 거죠.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이제 젊은 여인이 그를 갑자기 붙잡고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여기서 전도집회가 열린다는데 선생님, 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그러자, 아, 물론이죠. 간절히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 주인만인가 싸우고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이 여자 부인이 노예였던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밤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어디서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 부흥집회장으로.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흥집회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찬송을 부르고 조용히 이제 이 여자분께서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 큰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님께서 이분을 붙잡으셔서 이분이 얼마나 스스로가 초라한 인간이고 죄 많은 인간이고 하찮은 피조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죠. 그러자 전도자님께서 그 여인을 본부 사무실로 데려가서 이제 초신자 명단에 올리고 이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니까 이제 도망 나왔잖아요. 네. 갈 곳이 없어서 그 목사님께서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희한하게 가자마자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어떠한 치료의 보람도 없이 이 병은 기포만 갖고 얼마 후 새해 첫날에 이 여자에게 이 세상 험하고 너 비록 약하나 이 찬양을 불러주었던 그 전도자가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찬양,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찬양, 이 세상 험하고 너 비록 약하나를 계속해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전도했던 그 전도자가 계속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이 여인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듯 항오래하며 듣고 있더니 두 시간 후에 하나님 곁에 안겼다고 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하나님 영접하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게 됐네요. 네,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여자분께서 영접하고 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찬양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번에 이제 신작 찬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새 찬송가로. 그러면서 조금 이제 번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좀 하나 있어요. 뭐요? 글자 딱 한자 차이인데 이것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가 발음이 좀 너무 된장 발음이라서 하필 또 우리 이곳에 은진 자매가 함께 나와서 좀 이 부분을 좀 이제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새 찬송가랑. 일단 그럼 제가 원문이랑 직역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원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I hear the Savior say.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Thy strength indeed small. 너의 힘은 비록 약하다. Child of weakness. 약함의 아이여. Watch and pray. 보고 기도하라. Find in me. Thine all in all. 나를 너의 모든 것 안에서 찾으라. 이렇게 직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이게 직역을 이렇게 좀 해주셨지만 이게 그 이전에는 저희가 너 비록 약하나 이렇게 찬양이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새 찬송가로 오면서 나 비록 약하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I hear the Savior say. 그러니까 나는 들었다는 거잖아요. 뭘 들었냐면 Savior, 그 주님이 하신 날 구원하신 구원자가 하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원문 자체는 화자가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너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가 비록 약하지만 너가 늘 기도에 힘쓰면 권능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지금 이 너와 나의 차이지만 나로 바뀌게 되면 화자가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기도에 힘쓰면 권능을 얻게 되겠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각오와 의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작지만 굉장히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또 힘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각오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약한 존재다. 맞습니다 주님. 우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모습인 거죠. 우리의 방향성이고. 그래서 이 찬양이 결국에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우리가 정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 찾으라. 이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와 나의 차이, 이 한 글자 차이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찬송가 전체로 봤을 때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나누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근데 원문 영어랑 진짜 다르네요. 하나님께서 말하셨다는 그 자체가 찬송가 가사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죠. 네. 번역이 되면서. 네네. 아 그게 빠지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각오하는 것처럼. 그렇죠. 바뀐 게 문제네요. 그렇죠. 나의 각오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알고 부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그럼 이 세상 험하고 어떻게 편곡을 하셨어요, 사모님? 네, 오늘은 이 찬송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옛날에 그 찬송가 뒷부분에 브릿지를 불러서 집회 때 많이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브릿지를 살짝 첨가해서 저희 목사님이랑 은진 자매님이랑 그리고 오늘 전진 아나운서님이 또 알토를 함께 도와주시면 좀 더 풍성하게 찬송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까지 총동원돼서 네. 다 같이 이은진 자매님과 김영준 목사님과 네, 다 같이 트리오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부탁해 퀴즈 한 번 더 알려주시죠, 목사님. 예, 오늘 찬송가 이 가사가 담임 목사님의 어디에 끼워놓은 이것을 보고 가사가 되었을까요? 1번 찬송가 책 사이, 2번 사진첩 사이, 3번 러브레터 사이, 4번 일기장 사이. 네,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S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라이브 찬양 부르는 회원분께 드립백 커피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부탁해 강원 영동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피치맘을 검색하시면 찬송가를 부탁해 찬양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조은혜 선모님의 연주, 김영준 목사님, 또 이은진 자매님과 저 또 셋이서 함께 부르는 라이브 찬양 들려드리면서 마칠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모든 것, 찬송가를 부탁해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험하고 너비 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비와 같이 붉은